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오시는 분들 보면 과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하시는 말씀들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60%가 거의 집안 내리. 그러면 좀 집안 내림도 있고 어릴 때 좀 가정사에 그렇죠. 분명히 그 속내음은 아픔이 있어. 그 소유욕이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소유욕 때문에 내 사람한테, 내 안사람, 내 바깥사람한테 그런 집착. 또 어떤 분들은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너무 외롭기 때문에 내 손에 꽉 쥐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이제 저희 무속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조산 집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버림을 받았다던가 어떻게 보면 허주라고 하지. 내가 원이 많고 한이 많은 분들이 소유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자손을 조정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난 남자가 너무 집착이 심해서, 근데 나도 이 남자가 싫진 않아. 근데 이런 집착이라든지 이런 의심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면은 막을 수 있는 좀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 있어요, 그런 방법이. 네. 선생님들마다 다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사주가 필요하겠죠? 그쵸. 해서 어느 정도 원인을 해결해요. 왜 이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나.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나는 여자만 만나면 내가 너무 집착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해서 그쵸. 나 자신도 고통스럽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들이나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저만의 그냥 교육법이 있는데 아침에 우리가 세수하잖아요. 씻죠? 그럼 거울을 꼭 봐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는 그런 말은 그때 못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랬어, 오늘. 어제 이랬어? 그러지 마. 너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집착 안 해도 돼.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네 모습을, 안 좋은 모습을 비춰주지 않아도 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울 속에 나와 대화라는 법. 보세요. 자기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 다음은 정말 어떤 아픈 기억도, 아픈 추억도 나한테, 나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잊혀져요. 며칠 전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어서 엄청 많이 슬픈 일이 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데 14년 키운 아가를, 강아지를 하늘로 보냈어요. 근데 억지로 잊으려고는 안 해요. 그냥 우리 애기가 저 자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갈 거야. 너는 또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데 가라고 빌어줘. 저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행복해지진 않겠지만 웃을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남자들은 위대 조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이거를 정말로 안 풀고 그대로 이렇게 간다면은 나중 돼서는 진짜로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어떻게 되면 종속살인 그런 거 많이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누르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끌려가면 그런 기운을 되게 많이 느껴요. 살인충동, 자살충동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왜?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 조금씩 와요, 그런 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신 것도 좋고 저희 같은 사람하고 상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손님들도 실제로 많나요? 많나요. 사유를 가진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 사람은 다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왜 나는 갇혀서만 살아야 되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쓰럽죠. 안타깝고 그때마다 이제 어느 방향을 제시를 해드려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좋아졌다. 어떤 분은 뭐 아직 그대로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제 행복을 찾으랍니다 하고 딱 결정해서 정리정돈하고 새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단계단계 가시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 이렇게 찾고 또 병원도 찾으시고 하는 건데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밖으로 내비쳤으면 좋겠어요.